안녕하세요. 림파스쿨의 림파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옷만 되기 정석이 아닌 림파스쿨이라고요? 맞습니다. 림파스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팁을 위주로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하면서도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림파스쿨 1회에서는 뭘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림빠! 왜 제가 만든 옷은 후줄근해 보일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후줄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든 옷이 후줄근해지는 이유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이야기를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1편에서는 여러분들이 후줄근해지는 이유, 미싱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1편을 만들었고요. 2편에서는 다리미를 잘 알아야 후줄근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편을 제가 두 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한 주는 옷 만들기 정석, 한 주는 립바스쿨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팁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립바! 제가 만든 옷이 왜 후줄근해 보일까요? 1편, 미싱편을 설명해 드릴게요. 미싱편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미싱과 밀당을 잘해야지만 옷이 후줄근해지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 조시와 땀수가 무엇인가, 그거를 잘 조절해야지만 후줄근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싱의 바늘도 여러 개가 있어요. 바늘도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늘 번호와 바늘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미싱과 밀당을 잘해야 되는 이유, 지금서부터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자, 두 개의 원단을 저희가 직선을 박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 끝에서 끝까지 직선을 박는데, 자, 직선 박듯이 쭉 박아 볼게요. 자, 제가 쭉 박았더니 보이시나요? 그냥 직선 박듯이 박으면 끝부분이 위에 게, 자, 쭉 박았더니 밑에 게, 자, 여러분들 가끔 위에 거와 밑에 거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지금은 한 0.5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 차이가 위에 게 길어졌으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자르죠. 자, 위에 게 길어진 게 아니라 밑에 게 땡겨간 거예요. 밑에 여기 톱니가 보이시죠? 저 톱니가 보이는데 밑에 톱니가 이렇게 보다 보면 밑에 것만 땡기다 보니까 밑에가 땡겨갔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렇게 제껴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부분이 울고 있는 거. 여기 부분이 이렇게 울고 이쪽 밑에 위로 올라갔던 쪽은 안 울어요. 밑에 쪽에 있는 애는 톱니가 의해서 계속 땡겨져서 짧아지면서 여기가 우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일명 파카링이 먹은 거죠. 자, 파카링이 먹으면 아무리 다려도 이 파카링은 안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딱 맞아야지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시작과 끝을 제가 딱 맞췄어요. 그리고 딱 박는데, 자, 시작을 해놓고 박을 때 위에 거를 제끼고 밑에 거는 잡아주세요. 땡기진 말고 땡겨가는 아이를 밀당! 이쪽이 자꾸만 땡겨가는데 나는 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위에 거는 그냥 얹혀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얘는 잡아가지 않도록만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만 주세요. 기장의 차이가 딱 안 나게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으로 제껴도 파카링이 먹는 부분이 없이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싱을 할 때 밀당을 잘 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미싱을 할 때는 밀고 땡김을 잘 해야지만 우는 현상이 적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미싱의 조시와 땀수.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돌리는 미싱에 이렇게 돌리고 조시를 뭐 맞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옷이 이렇게 붕 뜨고 뭔가 미싱이 바느질 이상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할 때는 조시, 위에 부분이나 밑에 부분 붓집을 잘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여기 부분 붓집에 보면 이렇게 나사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큰 나사를 살짝 조여 볼게요. 살짝 조였다 보니까, 자, 이렇게 붓집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북집을 꽉 조였다 보니까 밑에 조시가 살짝 당겨지고 있죠. 이렇게 당겨서 우는 현상이 여기도 보여요. 이렇게 살짝 미세하지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살짝 밑에 있던 북집이 이렇게 당기고 있는 모습. 여기 부분이 살짝 당기죠. 자, 이번에는 북집을 제가 풀어볼게요. 자, 북집의 나사를 다시 제가 풀어볼게요. 자, 나사를 풀었어. 자, 적당한 그게 뭐냐면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야 되는 게 북집에 자 이렇게 잡으면은 스무스하게끔 자 스무스하게끔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제가 미싱을 박아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은 우는 데가 없이 딱 맞죠? 위에서 봤을 때 아까 거 보시면은 밑에 조시가 당겨지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나사 부분을 졸려서 모든 미싱에는 여기 위에 북집을 대는 탬버링 같은데 요 사이에다가 실을 꼽아가지고 조절하게끔 돼 있어요. 노르발을 들면은 실이 잘 빠지고 노르발을 안 들면 실이 뻑뻑하게 빠지는 거. 위에 있는 스티치 실을, 위에 있는 조실을 맞출 때는 얘를 조절할 거거든요. 자, 아까 밑에 있는 북집은 요 나사로 조절했다면 조여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스티치를 땀수를 줄이고 꽉 조이고 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여기 잘 보이시 이렇게 보일까요? 이렇게 위에 있는 조시가 이렇게 당겨서 우는 현상이 보일 거예요. 뽀글뽀글 우는 현상이 위에 땀수가 됐어요. 제가 풀어볼게요. 땀수를 이제 자 조시를 제가 적당히 이제 풀렀어요. 그러면은 실을 당길 때도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당겨져요. 이렇게 놓고 한번 박아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조시를 좀 풀르고 자연스럽게 맞힌 아이는 지금 여기가 우는 현상이 없는데 조시를 아까 당겼던 스티치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우는 현상이 생기고 조시가 잘 위에 조시가 맞은 데는 스티치가 안 울죠. 이렇게 두 개가 비교되면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조시가 잘 맞으면 위에가 없는데 조시가 잘 안 맞으면 이렇게 당겨져서 우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조시 두 개를 미싱을 한번 박아보세요. 그러면은 한 두 줄 정도 박으면 이렇게 우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윗조시가 안 맞은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스티치를 때렸는데도 윗조시가 잘 맞으면은 이렇게 우는 현상이 안 생기는 거죠. 북집과 조시까지 잘 맞췄어요. 밀당도 잘 했어요. 그런데도 땀수가 뜨거나 땀수에 문제가 생겨요. 자꾸만 실이 끊어져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바늘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늘이 끝부분이 살짝 나갈 수도 있고 원단 종류에 따라서 바늘이 좀 틀려져야지 돼요. 매일 똑같은 바늘로 여러분들 모든 옷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바늘 종류와 바늘의 그 차이를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은 필기 준비하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슈메츠 같은 경우는 니트를 봉제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오렌지는 국산 바늘이에요. 자,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놈의 블루틱 같은 경우는 땀수가 뜰 때 사용하시면 좋고 오르간은 일본 바늘이에요. 자, 국산 오렌지 바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가정용 바늘 뒤에 보시면 HA 곱하기 1이라고 돼 있고 HA 곱하기 1K에는 니트용이에요. 자, 공업용 바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DB, DP, DC, DV. 자, 일반 본봉 바늘, 뭐, 니트 바늘, 가죽용 미싱 바늘, 오버록 바늘, 삼봉 바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바늘 사이즈에 따라서 사용하는 실이나 원단이 뭔지 알아볼게요. 자, 9호, 11호, 14호, 16호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바늘이 얇아요. 자, 바늘이 얇다 보니까 실도 얇은 실을 써주고 원단도 얇은 원단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9호 같은 경우는 얇은 거지 원단, 11호 같은 경우는 봄가을에 실크 원단이라든지 좀 얇은 원단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호, 16호는 좀 두꺼운 원단, 실 40수에서 20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든 옷이 이렇게 후질근해지는 이유 미싱펜을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좀 다리는 걸로도 후질근해짐을 커버할 수 있는 심지라든지 다대테이프를 잘 붙여야지 되고 미싱에서 고러시라고 해서 잘 뻗고 박고 잘 다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찾아뵐게요. 안녕.